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 투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전체 정부 사업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창업을 해서 진행하는 동안에 자금 조달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당장 모집 공고에 지원하는 것도, 신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7년 동안 창업 기업으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 것은 자금 조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부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 팁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또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많은 재력과 자원을 가진 선배 창업자들을 이 정부 사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사업을, 과거에는 저도 정부 사업을 꼭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내 창업, 내 사업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 사업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글로벌 투자 엑셀러레이팅 금년도 프로그램은 4월 21일 날 공고돼서 5월 17일 6시까지 마감인데 20개사 내외로 뽑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 기간 안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에게는 더욱 좋겠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고 자금 조달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운영 권역은 미주, 유럽, 동남아, 싱가포르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한국 창업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운영되는데요. 그 지원 내용은 글로벌 벤처 캐피탈리스트, PE 등 네트워크를 보유한 해외 운영 기관을 통해 창업기업 해외 투자자 매칭, IR 자료 멘토링, 현지 IR 등을 제공합니다. 제가 VC나 IR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PE란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PE는 Private Equity의 약자로 투자 전문 운용사의 장기 투자 전문 기구를 말합니다. PE의 특징은 그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 구조나 지배 구조 개선을 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른 투자와의 차이점은 경영권 참여를 통해 사업 구조나 지배 구조 개선 등의 방법으로 기업 가치까지 높인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프라이빗 에쿼티는 단순히 여러분 기업에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이 레벨업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지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4월 20일 공고일 기준으로 업력 7년 이내 기업 중에서 기투자 실적을 보유하거나 최근 3년간 수출 및 매출 실적이 누적 10억 이상인 기업에 해당합니다. 투자는 현물이 아닌 현금 자산으로 받아야 되고요. 창투사,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F, 프라이빗 에쿼티의 펀드죠. 창업 기획자, 엑셀러레이터라고도 하지요. 개인, 엔젤 투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창투사, 신기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딘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자, 벤처 캐피탈은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로 나눠지고요. 이를 줄여서 창투사, 신기사라고 부릅니다. 창투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납입자본금의 50% 내에서 직접 투자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또 신기수사업금융회사인 신기사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신기술사업자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투자, 융자 및 경영, 기술 지도를 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은 일반적으로 합법하지 않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금 이 사업까지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최초 선정되는 사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은 글로벌 투자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까지 포함하는 여긴 투자자가 빠졌네요. 자, K-스타트업 센터 해외 진출 지원 사업, 할러 혁신 플랫폼 스타트업 러시아 진출 지원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최초 합격한 사업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 선정된 기업들도 참여할 수 없겠죠. 21년도 금년에는. 자, 이 사업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문내 사업계획서와 영문의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투자 및 매출 실적에 대한 확인서도 있어야 되는데 다 여기에 기본 양식을 제공을 하니까 요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또 기업의 영문 IR 자료나 홍보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율 선택 제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꼭 PPT로 자료를 도시적으로 이미지 중심으로 만드시라고 했지요. 평가 절차가 다른 사업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력, 업종 등 지원 자격만 검토를 하고 5월 20일에 투자 A씨 설명회를 합니다. A씨는 뭔가요? 엑셀러레이터지요.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는 투자 엑셀러레이터를 선택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서류 평가 이후에는 발표 평가를 했는데 기업당 50분 내외에 대면 인터뷰를 하고요. 해외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A씨 설명회도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발표 평가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입 장벽이 여러 가지로 높네요. 투자 A씨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해외 운영 기간은 평가 과정 중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또 발표 평가는 해외 운영 기간에서 한국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창업 기업을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저 영어로 모든 게 진행이 돼야 되고 통역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평가 세부 내용은 투자자 친화적인 경영 구조의 보유 여부, 경쟁 우위, 수익 구조, 기술 우위, 명확한 고객 정의, 사업의 확장성과 유니콘 기업의 가능성, 또 여러분들의 발표 역량까지 봅니다.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 영어로 써놓은 거고요. 요런 것에 대해서 한글로 또 영어로 준비하셔야 되고, 구두로 하는 것은 모두 영어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보조금을 다이렉트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투자를 위해서 제반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협약 종료한 다음에 5년간 지원 성과 이력 관리를 하니까 그거에 좀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원하실 분은 지원을 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스케줄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